그 추석 때는 보통 이제 성묘를 많이 가잖아요. 보통 그 추석에 성묘를 간다는 거는 그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사당이 따로 있지 않고 뭐 사당에 모셔진 뭐 조상의 어떤 그 상징들이 없으니까 그냥 산소로 가서 차례를 그쪽에서 지내는 걸로 그렇게 의미를 삼아도 되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묘란 말은 정식 제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성묘의 한자 의대로 산소를 더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원래는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충청도 지역까지는 추석 때 보면 산소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원, 그러니까 술을 석잔 올리는 삼원에 충분까지 있고 그리고 산신제까지 지내는 게 이제 충청도 지역의 그 형태이고요. 반면에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사는 없고 단지 그냥 성묘만 한다는 이제 이런 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 있어서 경상 지역 가면 실제로 성묘 안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데 이제 사당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것만 좀 아쉽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 가는 산소이면 괜찮은데 산소 거의 뭐 1년에 한 번, 두번 가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잘 계시는지 조상님을 한번더 찾아뵙는다는 의미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소에 가서 이렇게 절만 두번 하고 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묘인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상님을 뵙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하는 음식과 술 한잔 따르고 이렇게 이제 절하고 오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묘로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